안녕하세요. 마이버드띵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킨십입니다. 어깨에 올리지 말라는 말에 대한 생각. 앵무새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 많죠.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지식인 검색, 기타 단톡방 등에다가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방법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긴 그럴만해요. 동물도 나름대로 각자의 입장과 개성이란 게 있을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유독 많이 나오는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깨에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왜 어깨에 올리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답변 또한 똑같았습니다. 어깨에 올리면 사람과 눈높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보다 서열이 위로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열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깨에는 올리면 안 된다. 뭐 대략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말을 어디서 이렇게 들었냐라고 말씀을 물어보면 책에서 봤다고 많이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털달린 아인슈타인 앵무새 그 책 있죠? 저도 그 책 가지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공부도 아주 됐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된 책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고 그리고 새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책의 내용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책에도 어깨에 올리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어깨에 올리면 안 되는 걸까요? 일단 천천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깨에 올리는 행동은 친해지거나 뭐 서열 확립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글자대로 어깨에 올리는 행동, 그러니까 스스로 어깨에 올라가는 행동을 장기간 방임하게 되면 그건 정말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앵무새가 어깨에 올라갔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깨를 어떻게 올라갔고 어깨에 얼마나 있었고 또는 어깨에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사실상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깨에 올라가는 것 자체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깨 위에서 뭘 하고 놀건 간에 보호자가 통제만 확실히 해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깨에 올리지 말라고 해서 어깨에 올리는 순간 뭐 친해지는데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절대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어깨를 올리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와 친해지고 싶다면 전 오히려 어깨를 더 자주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 눈높이가 비슷해지니까요. 어깨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 분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의견이죠. 어깨에 올라가더라도 보호자가 스스로 딱 정확하게 통제를 해주면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서열? 뭐 이런 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친해지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앵무새와 내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한 어색함과 두려움, 경계 등을 최대한 빨리 없애고자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이 이등병 시절에 왕고 선임이랑 같이 있는 게 편하던가요? 아니면 같은 이등병 동기랑 같이 있는 게 편하던가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신입사원이고 아무것도 모를 시절에 나랑 같은 동기랑 같이 있는 게 편하셨던가요? 아니면 나보다 훨씬 윗사람, 그러니까 상사나 뭐 간부랑 같이 있는 게 훨씬 편하셨나요? 아무래도 지위나 서열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그나마 마음이 편하겠죠? 네, 앵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보자면 앵무새와 사람, 이 둘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사실상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강한 쪽은 사실상 사람입니다. 만약 앵무새가 그게 더 강했다면 친해지고 싶은 방법 이런 거 뭐 굳이 궁금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만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다가올 텐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앵무새와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도 친해질 수 있을까 말까 한 게 이제 앵무새인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서열이라는 단어를 핑계로 스스로 벽을 만든다? 이거는 뭐 소개팅 첫 만남 시작하자마자 밀당 시전하는 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친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밀당이 되나? 네, 튕기면 튕겨서 나가고요. 튕겨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앵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음의 벽을 만들어버리면 친해지는 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 위에 올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통제하기 나름이다. 두 번째, 어깨에 올리고 내릴 때는 최대한 손을 이용해서 통제를 해주도록 한다. 세 번째, 친해지고 싶다면 최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줘라. 네 번째, 인내하고 꾸준히 해줘라 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